자,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섬타 진대표입니다. 휴가 시즌이어서 그런지 저희 단지도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는 또 매일 출근하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아무 계획 없이 오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저희 도이치 오실 때는요 꼭 썸타다. 저희 461호니까요 한번 방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요 이렇게 마지막 버전의 SUV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더뉴 맥스 크루즈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단종됐죠. 그래서 국내 유일 사이즈가 정말 길어요. 그래서 실내 공간이 확보가 되었는데 옵션 또한 산타페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2.2 등급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마지막 버전의 더뉴 맥스 크루즈 더 이상은 차량을 나오지 않습니다. 맥스 크루즈 보여드릴게요.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꽤 괜찮은 아니요 괜찮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이제 현대 더뉴 맥스 크루즈라는 모델로 일단 준비했고요. 마지막 버전 페리가 되면서 나온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이상 맥스 크루즈 라인업 중에서는요 최신형의 모델이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게다가 라인업 중에서는 오늘 준비한 차량 연식 프로필 옵션까지도 꽉 차 있고요. 가격까지도 부담 없는 금액으로 준비했기 때문에요. 자, 맥스 크루즈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최초 등록일 2016년 12월에 등록한 17년식입니다. 연식 너무 좋고요. 주행 거리도 9만 킬로로 정말 짧은 킬로수 유지 중에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의 오일류에서는요 누이 없이 깔끔하고요. 사고일억에 있어서도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현대 더뉴 맥스 크루즈 디젤 2.2 등급이고요. 1인 구동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됐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 HID 스타일팩까지 추가한 녀석으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준비한 금액 1820만원에 마지막 버전에 더 이상 구매가 할 수 없는 더뉴 맥스 크루즈 준비했습니다. 자,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 맥스 크루즈, 그러니까 어떠한 매력이 있나 이 차량을 좀 자세히 봤더니요 사실 이제 준 대형급 SUV 라인업 중에서요 사실 산타페 윗등급이시잖아요. 그래서 등급 자체가 2.2등급을 올렸어요. 그래서 주행하는데 출력 마력 부족함이 없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무엇보다도 산타페보다도 훨씬 더 좀 업그레이드 된 옵션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더욱더 매력적일 거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중요한 거는 뒷좌석의 길이가 15cm 이상 확보가 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국내에 판매하는 팰리세이드의 차량의 사이즈와 스펙을 맥스 크루즈로 가져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가격은 반가격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연식 자체가 17년식 9만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요 더할 나위 없이 중고차로 매력적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량의 전면부 모습 보여주시면, 자, 오늘은 이제 최신형 아주 더뉴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관 디자인도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거친 모델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렇게 오구 LED, HID 순정 헤드램프, 그릴도 이렇게 아주 멋있게 신형다운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쪽에 이렇게 전방 센서 기능까지 또 포함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더할 나위 없이 아주 매력적으로 보여지고요. 외관 컬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블랙 색상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타페와 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 그래서 전면부의 디테일도 다르고요. 후면으로 넘어가면 아예 좀 다른 차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휠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휠 타이어를 장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휠 기스 없이 깔끔하고요. 타이어 잔유량 또한 5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자, 실내를 보게 되시면은요 뭐 기본적으로 양통풍에 그리고 뭐 버튼 시동 정품 내비게이션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옵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다소 빠지지 않는다고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아래쪽에는 또 사이드 스텝까지도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또 추가 장착하려고 하면 약 한 4-50만원씩 줘야 되는데 다 장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 포함해서 이제 이렇게 사이드 커튼 미러까지도 올라가져 있고요. 뒷좌석 시트 공간 상태 또한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자, 휠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뒤쪽도 약 4-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휠도 기스 없이 아주 깔끔한 녀석이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맥스 크루즈는 더 이상 이제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차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버전으로 더뉴까지 나오고 이제 단종이 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희귀성이 있다고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고요. 차박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요 리스트에 더뉴 맥스 크루즈 안 올려놓으시면 사실 섭섭할 것 같고요.
뒤쪽으로 디자인을 놓고 봐도요, 뭔가 현대에서 나왔지만 맥스 크루즈라는 좀 브랜드 네이밍이, 사실 저는 이게 그냥 수출형 이런 느낌으로 좀 차량이 나온 줄 알았거든요, 초반에는. 그래서 기아의 뭐 텔룰라이드 이제 그런 버전도 이제 미국 북미형 버전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디자인이 약간 미국스러운 좀 느낌도 나지 않나 싶습니다. 뒤쪽에 양쪽으로 듀얼 머플러 올라가져 있고요. 자, 트렁크 보여주시면 뒤쪽에서 이제 7인승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세사 폴딩이 다 가능하고, 3열에도 이렇게 독립적으로 에어컨 다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220V까지 시가잭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캠핑 차박 하실 때 너무나 활용하기 좋은 부분이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자, 더 뉴맥스 크루즈, 뭐 지금 뭐 소렌토나 산타페도 좋긴 하지만요, 마지막 버전의 더 뉴로 가져가시면은요, 공간 활용성, 조금 더 파워풀한 힘과 주행 성능 또한 가져가실 수가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20만원 준비했고요.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이제 실내에 들어왔고요. 뭐 실내 정품 내비게이션, 뭐 하이피스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뭐 크루즈 기능 또한 기본적으로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 쪽에는 이제 이렇게 윈도우 버튼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전동 접이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에코 버튼, 스포츠 버튼, 노멀 버튼 세 가지로 세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도 올라가져 있고요. VDC 기능, 열선 핸들, ISG 기능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고요. 오른쪽에는 크루즈 기능, 왼쪽에는 볼륨 버튼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블루투스 기능, 그리고 계기판 세팅할 수 있는 버튼 또한 마련이 되어 있고요. 현재 주행 거리는 9만 킬로로 정말 짧은 킬로수 유지 관리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은요, 시트 상태 또한 완벽에 가깝습니다. 너무 깔끔하고요. 뒷좌석 또한 깔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할 나위 없이 좋아하실 것 같고요. 위쪽에는 블랙박스 기능, 하이패스 기능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품 내비게이션 포함해서 후방 카메라 기능까지도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더 뉴이기 때문에 센터 페시아 같은 경우에도 개선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어컨 버튼, 버튼 시동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통풍, 열선 기능까지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전방 센서 기능까지도 다 적용된, 오늘 준비한 맥스 크루즈 더 뉴 버전으로 준비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한번 구매하시면 오랜 기간 동안 장기간 운행이 가능한 버전이기 때문에요, 패밀리 SUV로 또 사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뉴맥스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더뉴맥스 크루즈입니다. 1820만원 준비했고요. 전액 할부 탁송거래 가능합니다. 그 밖에 매물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썸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